당시 대법원 판결문에 이재명의 셋째 형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접촉을 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이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협박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진술이 담겨져 있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형이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폐륜 발언인 내가 나온 구멍으로 칼로 쑤시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셋째 형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짜집기된 현재의 녹취록입니다. 즉 셋째 형이 어머니에게 폐륜 발언을 한 것이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화를 받은 형수는 셋째 형은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고 형이 욕설에 대해서 철학적 깊이가 부족해 이해를 못한다고 이재명 시장을 화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음 들으실 녹취록은 시중에 이재명 후보님의 욕설로 짜집기된 녹취록 뒷부분이며 실제 법정에서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자료입니다. 이걸 들으시면 당시 그들이 얼마나 녹취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끝났어. 여기가 사람 동원해서 여기다가 올려. 난리야, 여봐. 아, 올려. 여보, 그거 보지 말고 빨리 우리 거나 합시다. 아니, 그것도 지워야지, 여봐. 아니, 지우는 거 이따 지워. 아, 지워야지. 욕 필요하신 분. 이봐요. 인수위 자리가 탐나는 이 여자 가만 놓을 거야. 세무 쪽 일하시는 어느 게 돈이 계산이 딱 나와보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상 상담 대부분 당연히 눈이 문을, 눈물의 문을 성실한 이 시장입니다. 동원해. 여보, 동원하는 거야. 우리 거나 찾아봐도 그거 어딨어요, 여보. 아무튼 일단 지우고. 여기 40개 올려놨잖아. 내가 20년 동안 시달렸다니까. 틀어봐, 이제 틀어봐. 내가 그랬잖아, 모든 게 다. 너의 말과 행동이 그랬다. 한 사람만 다 한 거 낫죠, 여보. 이거는 일부러 들어온 거잖아. 지워, 일단. 내 마음이야. 내 블로그 내가 지우는데 지랄이야. 씨발이야. 그러면 여보, 이거, 그건 어디서 내가 읽어볼게. 잠시만, 아니, 잠시만. 너 진수로 전화를 해야지. 이제는 협박 전화해서 그렇다고 그래. 끝나? 아니 잠시만 저기 김수로 전화를 해야지 이제는 협박 전화해서 그렇다고 그래 누구 같은 애들하고 도배하면 올려도 저항한 거야 은행성이라고 볼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 블로그니까 지겨보면 필요는 지우는 거야 계속 올려 지우는 게 더 빨라 여보 그래 욕하지 계속 욕은 잘못 살아 그래서 그렇게 욕해서 나 욕 많이 먹어서 배고프다 그랬어 배터리 없어. 있잖아. 그거 꽂아봐. 이거 어디다 꽂아야 돼? 그거 이렇게 시도면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어. 완전 완또지여 봐. 뭐 한마디 좀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 들어보자. 뭐 계속 이거 녹화를 보자. 입니다. 이재선 회계사인데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재명이 바꿔봐. 아, 지금 시장 행사 중이신데. 새끼 어디 갔어? 그 새끼 어디 행사 갔어? 여보세요? 내가 싸라고 말할 테니까, 어디 갔어? 여보세요? 어디 갔냐고? 아, 어디 행사요? 하시냐고요? 뭐라고? 왜 욕을 하세요? 그 새끼 어디 갔냐니까. 욕을 하던 봐도 니가 뭐야, 이 새끼야? 니가 ᄉ 씨발 ᄉ냐? 이 새끼야, 귀신이라고. 너 죽을까? 야, 이 새끼야. 니 깡패야, 이 새끼야. 너 ᄉ 여보세요? 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56개 동의 새끼야! 크래카드 붙인 내 개새끼야? 이 새끼야! 개새끼? 이재명 바꿔, 이 새끼야! 이재명 바꿔, 이 새끼야! 개새끼? 그래, 이 새끼야! 뭐라고 그래,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깜짝이야, 이 새끼야! 야, 수행기사, 이 새끼야! 야, 씨발, 환장을 했나, 이 씨! 그래, 이 새끼 죽으라고 했다, 이 새끼야! 전화도 깜짝이야, 너,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전화 다시 하니까 내 전화로 내가 할게! 이처럼 가족의 아픔을 정치 집단인 형 국민의힘과 박사모 그리고 신의 한수와 같은 수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형님과 형수를 띄워주고 회유하며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당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아주 치졸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끄집어내어 공작과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이 바로 가족사를 건드는 행태입니다. 더 이상 가족사를 이용한 정치적 음해를 멈춰주십시오.